자, 첫 번째 이슈로는 무상증자 또 액면 분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들어서 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렇게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나서 주가 상승률이 좋았다는 건데요. 반면에 액면 분할을 한 상장사들의 주가 상승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관이 사실 뭐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 요즘 주가가 잘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무상증자를 하는 업체들을 보면 좀 거래가 많이 유통 주식이 많이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에 비해서 주가가 좀 비싼 회사들이 많이 무상증자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기업에 무상증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은 코스닥이 올해만 보면 한 30건 정도 했는데 전년 대비 한뭐 6배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좀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유가증권도 그래서 한 6건 정도로 올해 하면서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결국엔 이제 그닥게 이게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주식수를 유통 주식수를 늘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뭐 아나운서께서 언급하셨지만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해 준다. 거래가 너무 안 돼서 주가가 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해소해 주는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무상증자만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그런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일단은 뭐 액면 분할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액면 분할은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뭐 액면 분할한 당시에는 그닥 뭐 주가는 부진했었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액면 분할도 결정적으로는 회사가 좋아져야 사실은 유동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데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코스피에 있는 비싼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가 200만 원 돌파하고 나서 그 액면 분할을 한 것처럼 뭐 이번에는 또 카카오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식을 한 주, 두주 이렇게 조금씩 사내시는 분들한테는 좀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주는 측면이다. 그래서 주주를 좀더 늘리고 주주 친화적으로 시장에 좀 친화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기업에 보통 뭐 변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정확히는 그렇죠. 액분이나 무상증자라면 주식수가 뭐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시가총액에서 앞으로 모멘텀을 어떻게 작용할 거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액면 분할 뭐 이렇게 해서 주식 수를 늘리게 되면 정말 이제 주주 친화적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주가 되고 카카오도 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주주가 되기 때문에 친화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 뭐 결국 기업의 그런 가치와는 또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무상증자를 했다고 해서 주가 앞으로 더 오르겠지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두 달째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4월에 실적 시즌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다수 증권사들이 여전히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2만 원 라인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삼성전자가 뭐 요즘은 참 힘을 못 쓰고 있긴 한데 전문가님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사서 모아야 될 단계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수급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지금 한 달만 보더라도 최근 한 달에 뭐 2월 22일부터 보면 연기금만 거의 1,130만 주를 팔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 400만 주 가까이 팔았는데, 결국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주식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만한 좋은 종목이 없을 거고, 결국에 이제 뭐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이제 수급적인 문제고 좀 기업 내용적으로 보면 최근에 뭐 오스틴 공장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볼땐 이건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규모로 봤을 때는 그게 규모가 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약간 모멘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수율이 좀안 좋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좀뭐 기대감보다 좀더 나오지 않겠냐 이제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이제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겠나. 1월 달에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가
사실은 좀 지금은 좀 안정된 국면으로 들어갔고 삼성전자가 약간 올라갈 때 보면 약간 계단식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도 역시 지금 뭐 D램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한 49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3년 내 이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년 내 최대치가 나올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오거나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가 돼야지만 시장에서는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묶여 있는 것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못 가기 때문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조금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 한 해 전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8% 정도 상승한 49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면서 3년 이내 가장 큰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다라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은 오히려 지금 국한에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8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두 달째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9만 원대로 점프 할 수 있는 구간에 뭐 당연히 예측하는 게 쉽진 않지만 다음 달 4월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게 또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뭐 가능할 걸로 보고요. 뭐 지금은 뭐 사실은 되게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횡보를 할 때는 계속 횡보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빠질 때는 계속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겨내야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 한 6개월 정도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뭐 충분히 수익은 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도 뭐 9월 가을부터 겨울까지 내내 5만 원, 6만 원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 번에 정말 말 그대로 퀀텀 점프하는 식의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언젠간 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뭘 좀 매집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색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